인간은 왜 늙고 병드는 것일까? 현대의학은 노화는 물론 질병의 90%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활성산소를 주목하고 있다. 질병의 어떤 공통 분모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바로 활성산소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암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또 치매, 그래서 호르몬 장애까지도요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활성산소가 세포의 DNA에 얼마나 손상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 실험 결과 놀랍게도 활성산소를 만난 정상세포는 DNA에 손상을 입어 동그랗던 원래의 모습이 완전히 부서진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동그랗게 잘 건강하게 있던 세포가 그 활성산소 때문에 저렇게 해성 꼬리와 같이 핵산이 쫙 흩뿌려져서 꼬리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저 뿌려진 꼬리만큼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핵에 손상을 받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활성산소가 이렇게 세포를 파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체내에 들어온 산소 중 물로 환원되지 않은 일부가 불안정한 상태의 활성산소가 되는데 이들은 주위로부터 전자 하나를 더 얻어 보다 안정된 상태로 되려는 성질이 있다. 이 때문에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들을 공격하고 손상시킨다. 결국 세포를 파괴하는 것은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 때문에 이런 소장, 대장에 이렇게 심한 궤양을 유발하게 되면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신체 각 부분은 이렇게 궤양과 같은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 활성산소가 왜 그 노화 쪽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그 장기와 조직과 이런 것들이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세포들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구조가 바뀌니까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세포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세포의 그 재생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노화가 촉진되는 것이죠. 2002년에 발표된 뉴욕 아카데미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이런 활성산소의 파괴적인 성향 때문에 세포의 조직이 손상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발생된 염증들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할 경우 노화가 촉진된다고 한다. 네,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건강 수칙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계를 튼튼하게 하고요. 음식을 좀 싱겁게 먹고 또 야채, 과일 같은 섭취들을 많이 해서 어떠한 이런 항산화 기능을 향상시켜주고요. 어떠한 지나친 흡연이라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거 피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활성산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활성산소는 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하지만 또 쉽게 줄일 수도 있다. 몸 속에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효소의 기능을 높여주면 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활성산소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는 것이다.